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전수부수 14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체 부위와 관련된 단어만 이렇게 조금 빼봤습니다. 신체 부위에 관해서는 저 앞쪽에서 한번 다루기는 다루었습니다만은 또 몇 개가 남아 있어서 같이 한 조를 지어봤습니다. 첫째, 몸 신자입니다. 몸신. 자, 몸이 예, 몸을 사람 몸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정면으로 보는 경우, 측면으로 보는 경우, 사람을 가장 간단하게 본 것이 이렇게 측면에서 본 사람 인자겠죠. 그리고 정면에서 본 것이 큰 대자예요. 우리 역시 측면에서 바라봤는데 이거는 사람의 모양을 중심으로 했고 이 몸은 몸신인데 어떻게 봤냐, 역시 측면에서 봤어요. 측면에서 봤는데 몸이라는 것이 뭐 특정 부위는 알겠습니다만은 제일 그 팔다리하고 복부하고 두부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인자에다가 구체적으로 복부를 그리 넣고요 다리까지 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몸신자는 이렇게 사람을 옆면에서 봤는데 사람인자에서 몸통을 그려놓고 이 복부입니다. 안에 내장을 그리고 다리를 그려서 몸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전서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예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간략할 거의 뭐 똑같죠. 이렇게 해서 해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옆면에서 바라다 본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신자는 머리 부분, 다리, 팔, 몸통, 다리 이렇게 해서 몸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자자지요. 스스로 자자인데 문자에 있어서 대명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조금 후반기에서 나오죠. You and I 그리고 뭐 그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영어의 I, You 그죠? He 뭐 뭐 they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인칭인 내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나. 그래서 당신과 나를 이렇게 할 때 왜 할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 보니 상대방을 가르칠 때나 내를 지칭할 때 사람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걸 이렇게 가세히 보니까 코를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그랬나 뭐 내가 그랬다 이건. 그죠? 당신 할 때는 이 손가락을 하고 내 할 때는 이래 하면서 코를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할 때는 이 코를 지칭했기 때문에 아, 이 코를 가지고 아이 나라고 이야기하자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코를 이제 옛날에 그리면 코가 이렇게 됐겠죠. 그죠? 코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주름살이 이렇게. 그래서 코빗자가 보면 처음에는 보면은 각골문에 보면 상당히 많은 글자가 나와요. 상당히 많은 글자가 뭐 이렇게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자가 그렇게 나오던 것이 이거 콧구멍이죠, 그죠? 뭐 그러다가 이 건문에 가서 이것이 약간 말리고 곡선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요. 이것이 좀 정리가 되면서 소전이 되면서 밑이 연결이 됩니다. 밑이 연결이 되면서 이것이 옆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자가 됩니다. 그래서 코를 형상한 이 글자를 대명사 중에서 나를 가르치는 1인칭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몸기자가 붙어서 자기 해서 1인칭의 단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형으로는 이렇게 돼서 코 모양입니다. 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
세 번째,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 면자는 요전 앞에 한번 머리 혈자하고 머리 숫자하고 할 때 이야기했죠. 요 모양이 이마 모양을 나타내고 요게 밑에 있는 것이 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얼굴 전체를 눈으로 대신하면서 이 얼굴 면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간략하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도 쓰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간략하게 본떠서 만든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수로 간략하게 하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서 뭐 그대로 이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굴 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 아자하고 치자하고는 같은 위에 보면 상통하죠. 이빨아 이치자인데 같은 이빨인데 요거는 어금니 이빨 아자입니다. 어금니고 요거는 그냥 앞니 이빨이에요. 예? 앞니. 요건 요 보면 이빨이요 앞에 이렇게 앞에 나는 앞니 있죠. 앞니. 예? 그래서 각골문에도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골문에 이치자 제일 간단한 게 이빨 빠져가 두 개, 네 개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세 개를 이렇게 넣기도 하고, 요게 이빨아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요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바뀌는 거지. 삼각형으로 바뀌면서, 위에 이빨, 아래 위에 이빨, 입술,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빨 치자는 뭔데,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자 형성 과정 중에서 네 번째인 형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에다가 위에 소리가 지로 나는 거예요. 지. 해서 이게 나중에 첨가가 되면서 치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본 모양은 밑에 이거지만 뒤에 와서 음가를 표시하는 지가 붙어서 이렇게 이치자로 정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거친 지자가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이 지자가 요렇게 된 것입니다. 각골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빨하는 뭐냐, 이거는 어금니 이빨입니다. 이 어금니는 앞니빨은 삼각형이지만은 어금니는 이렇게 직면정면처럼 돼 있습니다. 그죠? 그죠? 앞니빨은 이렇게 원뿔형으로 돼 있죠. 음료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식물을 이렇게 눌러서 가는 이빨이죠. 이 이빨은 자르는 앞니빨은 자르는 역할을 하고 이 음료는 부수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료는 위쪽에 보면은 이쪽 음료 보면 이렇게 그게 가 있죠.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 있죠, 그죠? 음식물을 잘 분쇄하기 위해서 이 모양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빨 안은 사실 이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이 한 설로는 음리에 있는 이 모양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빨 아자가 이렇게 생겨 가지고 전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윗니고 밑에는 아래입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이 전체 모양이 어금니에 있는 문양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둘 다 좀 쉽게 이야기한 설이 사실 조금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조금 설득력은 확실히는 없는데 그래도 뭐 크게 봐서 어금니의 형상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윗니와 아랫니하고의 어떤 모양에서 하여튼 그 문양에서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건 좀 더 구체적인 학설을 앞으로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에 음니의 그 모양을 본뜬 글자에서 나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설을 따르든 앞으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그 의견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정착이 되기는 이렇게 돼서 정착이 됩니다. 이 문자학에서 쉽게 탁 떨어지는 글자가 있고요. 애매한 게 있고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요새하고 뭐 용도가 너무 안 맞는 이런 거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 뭐 이해가 안 되는 글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치자하고 이빠라자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알아두시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 이 털모자가 있습니다. 털모. 사람 피부에 나는 털, 동물의 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 수업에서 이 손수자를 했습니다. 손수자를 했는데, 손수자의 각골, 손수자는 각골 문자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털모자도 없어요. 대부분 각골문에는 다 신체 부위에 대한 건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 제가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손수자하고 털모자는 각골문 큰 사진을 봐도 잘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내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뭐 두고 봐야 되는데 아마 거의 각골문하고 비슷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털모자하고 손수자는 너무 닮았어요. 보세요. 이거까지는 똑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털모는 이렇게 되고 손수는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손수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손수는 이렇게 돼서 손가락이 다섯 개 났는데 중간 손가락이 제일 길면서 살짝 꼬부러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다가 전서에는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털모는 어떠냐는 거죠. 털모는 이게 피부에서 사실 털이 나는 현상인 걸 그대로 뻗은 겁니다. 털이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이렇게 나요. 사실 피부에서 털이 한 개만 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개에서 여러 개가 납니다. 우리 모발도 보면 두세 개씩 같이 나요. 그래서 동물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털이 나는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이 나는 모양을 본떠고 피부 밑에 뿌리가 있는 거죠. 뿌리가 있고 여기에 모낭이라 하는 게 있죠. 모낭. 손은 이게 손팔뚝을 이야기했지만은 요거는 털에 밑부분 이야기하고 요 밑에 동그란 게 있는데 요게 모낭이라고 하죠. 그죠? 요게 이제 뿌리이죠. 그죠? 털에 뿌리. 우리 요 털을 빼면 밑이 좀 동그랗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요게 털이 뭐 세 개 나눌 수도 있고 다섯 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지고 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난 거예요. 그런데 건물에 보면은 목숨소하고 털모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다만 여기에 털모자는 이렇게 덩어리가 진 게 좀 차이 나고 때에 따라서는 손수자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편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책에서. 그래서 요 모낭이 있는 것은 털모고 없는 것은 뭐 손수고 방향이 틀린다는 거죠. 손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휜다면은 털모는 오븐에 이래 와서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손수자하고 털모자는 서로 상반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털모자가 소전으로 되면은 손수자의 반대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고 요쪽으로 요렇게 와서 요렇게 된 것이 뭐고 손수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게 틀린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체 부위의 두 번째로 신체 부위와 관련된 여섯 자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